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해달라. 국민들이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쓴소리까지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기민함이라고 한게 뭡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이슈가 던져졌을 때그 이슈나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재명의 그 뭐야 이미지가 뭡니까? 경기도지사 하면서 말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를 던졌는데 하나도 실행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정부와 여당과 뭐 불협화음도 나오고 뭐 아니란 얘기도 나오고 잘못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선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큰 어떤 문제가 도출됐다고 저는 봐요. 기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실행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경기도 지사로서의 어떤 경험, 행정력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기민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슈를 던졌는데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혼자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매머드급이라고 해서 너무 등치가 큰 것도 문제고, 그리고 나서 실제 뭐 선수 많고, 선수라고 제가 국회의원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가 높고 국회의원들만 이름을 올려놓고 선대위 꾸려놨는데 실제 움직이질 않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실제 실행돼서 뭔가 조그만 성과라도 나야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재명 캠프가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불협화음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 오늘 초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대위도 다시 이건, 물론 뭐 지금 임명된 사람을 완전히 갈아엎을 순 없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실무형 선대위가 따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던진 이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민주당도 좀더 기민하게 뭐 그걸 입법하든, 아니면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든, 뭐 토론에 나가서 열심히 얘기를 하든, 이런 정도의 역할이 없으면 지금의 지지율 차이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절박함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선대위가 이렇게 출범을 할때 이제 용광로 선대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대규모로 출범을 했단 말이죠. 근데 왜 후보 혼자 뛰게 만드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매머드급으로 만들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 따로 지금 선대위 따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지금 잘안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재명 그 후보를 그동안 계속 도와왔던 핵심 참모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핵심 참모들도 민주당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그동안. 예, 별로 이렇게 민주당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다가 뭐좀 죄송한 얘기인데 경기도 단위 정도의 그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뭐 그나마 역할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선급에서 이 역할을 해줄 정도의 인물들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당 쪽에서 그런 인물들을 수혈을 받아서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 어찌됐건 측근 그룹을 다시 만들고 특히 이제 이 정무적 판단, 그다음에 정책적 판단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이 본인 중심의 뭐 아침에 딱 티타임 딱 모이는 예, 그 그룹, 이 그룹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고 만들었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내놓은 공약들 보면 뭐 음식점 총량제 경우도 그렇고 기타 나머지 공약들도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공약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는 입장에서 그런 걸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측근 그룹에서 그걸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아, 후보님,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건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해줘서 수위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 핵심 참모들이 다 대체로 예스맨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후보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다. 뭐 대략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적 공약들만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거는 좀 문제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거대 선대위 책사가 없다 이런 목소리 나오면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사실 언론 인터뷰도 좀 했고 노출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정철 전 원장 뭐 선대위도 비판하는데 제 느낌에는 제가 읽은 바로는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잘 네. 읽었나요? 양정철 뭐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말씀일까요? 이해찬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정계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 임박해서 3월 달에 아 이제 다시 좀 나도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등장하셨고, 그리고 5월 달에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를 이제 돕는 포럼을 발족시키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던 연구재단 광장 기반으로 해서 그 현역 의원들까지 다 붙여서 이제 그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때부터 이미 그 이해찬 전 대표의 계획대로 지금 대선 구도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근영 그때 지난 이제 총선 때 뭐 이해찬 대표를 도와서 전략 그 참모 역할을 했던 게 이근영 전 그 기획 위원장하고 양정철 전 그 민주연구원장 두 사람이었잖아요. 이근영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서 선거 기획 업무 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그럼 양정철이 합류하느냐 마느냐인데, 네. 양정철 전 원장의 구상이 이미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정철 전 원장이 지난 6월 달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집권,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정권 교체 수준의 정권 재창출. 그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하고의 차별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담대한 비전 얘기를 이제 했는데, 우주 시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미 두 가지는 반영이 돼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로 교체해도 정권 교체다. 라는 얘기, 정권 교체론 이미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부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 시도하고 있고, 이미 두 가지는 진행 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뭔가 직함이 부여되고 안 되고의 뭐 문제도 중요할 수는 있는데, 이미 그 양정철 전 원장의 구상대로 지금 선거가 좀 굴러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 점을 조금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 몸을 풀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최준봉 교수께서는 이해찬 전 대표 등판할까요?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은 외곽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실제 직책을 맡고 안 맡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양정철 전 원장이 무슨 직책을 맡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이해찬 전 대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 타워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과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사이의 연결고리, 연결핀 역할을 이해찬 대표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민주당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 상황이다. 제가 표현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 어른이 와서 이거 이렇게 해라고, 예를 들면 후보와 어느 정도 그 대선에 대한 이미지나 아니면 정책적 부분의 공유가 된 사람이 와서 이런 부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데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저는 봐요. 그게 어떤 역할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 선대위가 계속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찬 대표처럼 어른이 한 분 와서 자리를 잡고 선대위가 직접적인 컨트롤 타워를 해서 민주당 전체를 움직일 수도 가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데 연결핀 역할을 하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